신한은행의 오건영 팀장이 저희 게스트 서재에는 없고요. 오건영 팀장 서재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한은행에서 이 대고객 이런 것들 때문에 아직도 대외 활동을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그런 룰이 있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화상으로 오건영 팀장을 좀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연결해도 되죠? 연결해도 되죠? 자, 오건영 팀장 나와 계시죠? 아, 네,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입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건강하셨습니까? 네. 2주 만인가요? 3주 만인가요? 잭슨 홀 때였으니까 2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2주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뭐, 경무에 시달리다가 또 이렇게 귀가하셔서 이렇게 인터뷰해서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지난번에 사실은, 지난번에 잭슨 홀 네. 미팅 그 해설도, 네. 여기 스튜디오에서 판서하는 것만큼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오건영 팀장은 워낙에 이제 현장에서 판서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조금 어색하다고 그랬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전혀 안 그러셨으니까 오늘은 또 네. FOMC가 오늘 새벽에 끝났는데 좀 썰렁한 분위기거든요. 지금 주시장도 그렇고. 아, 네, 네. 예, 가급적 저는 그냥 추임새만 넣을 테니까 우리 오건영 팀장께서 아, 네. 오늘 아침에 끝난 9월 FOMC에 직독 직해 클라스로 한번 가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이게 예. 이제 사실은 이번 FOMC가 좀 재미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이제 이미 사실 드릴 말씀은 지난번 이제 잭슨홀 관련 설명 드릴 때 거의 다 드렸어요. 근데 예. 일단은 근데 그 내용을 이해를 좀 하시고 이 내용을 들으셔야 왜 네. 지금 시장이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는지 그걸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같이 지난번 이제 그 화상 강의 때 한번 말씀드렸었지만 네. 그 내용이랑 좀 합쳐가지고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금융시장을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일단 그 액추얼이라는 게 있고 실질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예측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부터 한번 좀 잠깐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포캐스트라고 하죠. 예. 예. 예, 잠깐 보시면은요. 예.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화면이 떴습니다. 요걸 이제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실제는 액추얼이라고 하고요. 예. 실제가 나오기 전에는 포캐스트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포캐스트에는 어떤 게 나오게 되냐면 사실은 익스펙테이션이죠. 그래서 예. 기대라는 걸 하게 됩니다. 예. 그래 가지고 아기가 예를 들어서 아빠한테 빵 다섯 개를 줄 거라고 기대를 한 거죠. 아니면 게임기 뭐 다섯 개를 기대를 했는데 예. 실제로 준 건 한 개를 준 겁니다. 예. 선물은 줬는데요. 실제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기대가 실제보다 크면은 사실상 이게 뭘로 이어지게 되냐면은 실망으로 이어지는 케이스다. 우리가 이제 요걸 좀 기억을 하시면서 좀 접근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좀 그 정확하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시장에서 이제 무언가를 기대를 했었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럼 그 기대가 뭔지를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설명을 안 하면은 그 지나갈 수가 없는 부분이 이 평균 물가 목표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이 아마 지난번에 한번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냥 복습이다 생각하고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평균 물가 목표제의 핵심은 뭐냐면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그 FRB 이제 Fed는요. 그 고용이라는 거를 극대화하는 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예. 근데 한동안 미국 경기가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이 고용 경기 부양을 위해서 굉장히 강력한 경기 부양을 써 줄게요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면 엄청난 돈을 뿌려주면서 고용 이제 경기를 쳐올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할 겁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들은 어떤 기대를 갖고 있냐면 페드는 두 가지 목표가 있다는 거죠. 듀얼 맨데이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두 가지 목표가 뭐냐면 하나는 고용의 극대화도 있겠지만 다른 하나는 물가의 안정이라는 건데 이 두 가지가 양립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고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돈을 많이 뿌려줘야 되는데 돈을 많이 뿌려주게 되면은 종이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필연적으로 물가가 올라가는 거 아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페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수치를 제공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2%까지만 물가 상승을 용인할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 고용 경기, 저 그 실물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엄청나게 뿌릴 것처럼 말을 하지만 사실은 이걸 찍어 누르면서 물가가 튀어 오르면 2%만 되면 이걸 갖다 멈출 거 아니니? 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겁니다. 어차피 멈추고 어차피 제어하고 어차피 금리 올릴 걸 못하러 경기 부양을 해. 이런 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시장에서는 이미 좀 기대감이죠. 이게 미리 미래를 예측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별로 되지도 않는 거야. 해봤자 얼마 하지도 못해. 경기 부양 해봤자
그냥 거짓말이야. 그냥 조금만 해도 말 거야.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 갑자기 페드가 등장해서 그런 겁니다. 아 잠깐 이번엔 다르다. 뭐가 다르죠? 라고 했더니 이번에 우리가 쓰고 있는 게 에버리지 인플레이션 타겟팅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평균 물가 목표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뭐죠? 라고 해서 들어보니까 이런 거죠. 이렇게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런 그림을 그려주는 겁니다.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2010년도, 11년도, 12년도에서 쭉 보면은 2020년도까지 매년 물가가 1%밖에 오르지 못했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작년도까지 물가가 1%밖에 오르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매년 물가를 달성하기 위한 물가 목표가 2%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옛날에는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먼 옛날부터 해왔었던 그런 물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들은 예. 전혀 감안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그렇죠. 이 순간 이것만 보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의 과거의 아픔을 보듬어 주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무슨 소리죠? 하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2% 올라와야 되는데 1%밖에 못 올라왔잖아요. 예. 그럼 마이너스 1%만큼 과부족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매년 2019년까지 마이너스 1%씩 계속 과부족이 있었을 테니까 이게 10년도부터 19년도까지 다 합치면 이게 마이너스 10%잖아요. 예.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전체를 평균으로 해서 2%를 만들려면 올해 물가가 2%만 오르는 게 아니라 이 과부족인 10%까지 붙어서 올해 12%까지 물가가 올라가야 평균으로 2%가 되는 거 아님? 이 얘기를 해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와 그럼 과거에 내가 물가가 쩔었었던 그 국면을 다 보상받을 수 있어? 라는 이제 행복감이 들어오는 거죠. 예. 그러면 여기 이 12%라는 숫자를 가지고 요로 옵니다. 그럼 뭐냐면 여기를 아무리 세게 찍어 눌러도요. 이게 12%까지 올라오려면 정말 겁나게 찍어 눌러야겠죠. 그렇죠. 무슨 생각이 드는 거냐면 와 경기 부양 정말 화끈하게 하시겠구만. 상상을 불허하는 경기 부양을 하겠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시장에서는요. 이 평균 물가 목표제를 딱 보면서 어마어마한 기대감을 가져가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딱 이런 기대감을 가져오니까 AIT를 도입합니다라고 하니까 와 하고 난리가 나면서 이제 박수를 쳤던 거죠. 근데 이제 그 지난번 잭슨홀 연설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에 이제 딱 뭐라고 하냐면 페드 파월 의장이 이 AIT를 도입합니다 딱 얘기한 다음에 그 뒤에 두 가지 단서를 달아요. 뭐라고 하냐면 물가가 마더리틀리하게 올라오도록 용인하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온건한 물가의 상승만을 용인할게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온건한 물가의 상승? 그게 뭐죠? 보면은 12%라고 하셨는데 이딴 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몇 프로가 가능하다는 겁니까? 그건 모릅니다. 그럼 3%는 가능한가요? 모르죠. 2.5%는 그 정도는 고려해볼 만하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럼 무슨 2.5%면 그러면 여기서 2.5% 만들어봤자 여기 마이너스 1%씩 과부족이 있었으니 지금 플러스 0.5밖에 보존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0.5%씩 몇 년을 해도 이게 평균 2%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네. 거죠.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오호 그 말이 맞습니다 라고 하면서 뒤에 뭐라고 써주냐면 그래서 상당 기간 동안 약간의 물가 상승을 용인할게요 라고 해서 예. 마더리틀리라는 단어 옆에다가 for some time이라는 단어 이 두 가지를 같이 붙여놨었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지난번 잭슨홀 연설 때 말씀드렸던 핵심 내용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까지가 지난번 말씀드렸던 맞습니다. 내용의 핵심 정리를 해주셨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가볼게요. 시장이 이걸 딱 본 다음에 이제 뭐라고 하냐면, 아, 모르겠고, 우리 시장은 이제 탐욕스럽지 않습니까? 아, 모르겠고, 우리는 확실한 걸 원해. 그래서 페드한테 얘기하는 거죠. 정확하게 얘기해줘. 그랬더니 페드에서 정확하게 얘기해줄 생각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랬더니 시장에서 기대하는 겁니다. 이제 최후 통첩이죠. 오케이. 9월 16일 날 FOMC 있으니까 그날 정확히 얘기해 주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젯밤 기사가 아주 기가 막힌 기사들이 떠요. 네. 어젯밤 이제 외신에서도 보면은 페드에 관련된 기사가 블룸버그였을 겁니다. 블룸버그 기사가 뭐라고 나왔냐면 이제 페드가 피저블한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기대감을 키우는 그런 뜬구름 잡는 얘기하지 말고 네. 명확한 얘기해 줘.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기사가 떴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뉴스핌에서 외신을 번역한 것 중에 뭐라고 나오냐면 외신에서 실제로 물가 상승 기대를 얼마까지 가져가냐면 이게 마더리틀리라는 거에 대해서 적어도 3.2%까지는 해줄 것 같아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3.2%의 물가 상승을 용인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요. 지금 페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액션을 통해서 이번에 알 수 네. 있다는 거죠. 지우개가 이런 게 이제 제가 이제 화상에서 아직은 좀 이렇게 좀 뭐랄까요, 좀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에요. 이 지우개가 되게 끈끈합니다. 잘 지워지고 있어요. 아 그런가요? 좀 초삭거리는 것 같은 느낌도 나는데. 네, 신기술을 믿으세요. 근데 이제 좀 보시면 네 알겠습니다. 이제 잠깐 보시면은요.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시장이 3.2%까지 물가가 오를 것이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적어도 지금은 물가가 1.5%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 정도까지 물가가 올라가는 걸 용인을 하려면 적어도 이거를 상당한 힘으로 찍어 누르는 걸 이번 FOMC 때는 무언가 보여줘야겠죠. 그걸 액션으로 보여주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잠깐만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이에요. 고용이 있고 물가가 있는데요. 고용을 찍어 누르면 물가가 튑니다. 2% 위로 열어주게 되면 고용을 더 많이 찍어 누르면서 경기 부양을 더 세게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올라가는 거를 마더리틀리하게 올라가도록만 용인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시장은 적어도 어림잡을 수가 있죠. 뭘 통해서 알 수 있냐면은 네. 여기서 만약에 페드가 세게 누르는 모습을 이번에 보여준다면 무언가 기존에 하지 않았던 뭔가 새로운 서비스를 해준다라면 예. 시장에서는 방긋 웃을 수 있겠죠. 그렇죠. 아 그러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페드님은 적어도 3% 이상의 물가 상승은 용인하겠구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시장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 마더리틀리에 대해서 3.2%까지는 용인을 해주겠지라고 이제 경제학자들이 평가를 많이 했대요. 이코노미스트들이요. 예. 그러면 요 정도 올려주려면 이번에 세게 눌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어떤 걸 기대했냐면 이번에 추가 양적 완화를 기대했습니다. 국채를 더 많이 매입해 줄 거라고 MBS를 더 많이 매입해 줄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시장에 대한 이제 아웃라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죠. 시장에서는 뭘 기대를 한 거냐면은 AIT에 대해 가지고 AIT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줄 거를 요구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뭘 요구한 거냐면은 이 AIT를 통해 가지고 그 물가 목표가 클리어하게 나오는데 시장의 기대, 이 익스펙테이션을 갖다가 충족시켜주길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뭐냐면 이걸 충족시켜준다면 당연히 실질적인 액션을 해주길 바랬던 거고요. 그 액션이라는 걸로 마음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QE를 늘려주는 것, 양적 완화를 조금이라도 더해주는 걸 갖다 기대를 했었다. 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첫 번째는 AIT는 명문화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Fed Statement라는 게 있어요. 그 Fed 네. Statement에 이 AI가 명문화돼서 박혔습니다. 예. 오케이, 헐. 그래서 이건 이제 뭐 근데 시장에서 다 알고 있었던 거고요. 잘했고. 두 번째는 물가 기대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해줬던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는 수학이 아니다. 명확한 공식이나 이런 건 없다. 그때그때 따라서 우리가 조율하겠다. 오케이, 그럼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거니까 말하지 않아도 되고 그럼 어떤 액션을 보여줄 건데? 라고 했더니 추가적인 무언가 선물을 줄 거라고 기대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서 2023년까지 제로금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일부에서는 이게 엄청난 선물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게 지난 6월 FOMC를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지난 6월 FOMC에서 이미 뭐가 나왔냐면 2022년까지 제로금리가 거의 확정이 돼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 이후로 상당 기간 저금리가 유지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2023년까지 제로금리 이게 시장이 엄청난 기대를 했었을 텐데 요 정도 이렇게 감동을 받거나 이러지는 않을 수 있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요 정도 파괴력은 보여주는 선물을 줬었어야 되는데 이런 네. 선물은 그렇게 크게 주진 않고 이제 이런 쪽으로만 아주 애매모호한 기준을 제시하면서 시장에서 좀 뭔가 약간 좀 주고 싶진 않은데 어쩌지 이거나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분위기가 좀 형성된 것들이 시장을 좀 실망시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장의 기대를 아는데 연준은 왜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그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이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페드가 이제 이건 제 생각에는 조금 히스토리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3, 4월 달에 이제 페드를 한번 스탠스를 좀 볼게요. 네. 그때 우리 주식시장 많이 망가질 때 저도 막 그 오프라인 나와가지고 어떤 이런 정책 있다는 말씀 막 드렸었잖아요. 그렇죠. 이때 당시에 페드가 썼던 그 정책 중에 뭐가 있냐면 QE Infinity라는 게 있어요. QE Infinity가 뭐냐면 무제한 양적 완화라는 걸 했고요. 네. 그 다음에 토탈 케어라는 걸 통해가지고 회사채 매입에 대한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회사채 매입이 진짜 제대로 올라갈 때는 2조 달러 이상도 살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예. 그리고 QE 인피니티를 통해서 3조 달러 이상의 돈을 실질적으로 뿌렸어요. 그러면 딱 이걸 보면서 시장은 뭘 느꼈냐면 와 우리 형님은 다르다. 우리 형님 진짜 열광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그러면서 이제 페드가 그 뒤에 딱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기가 올라올 때까지 계속해서 부양해 드릴게요. 딱 이런 거지. 그러니까 화끈한 거 한번 제대로 된 거.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뭔가를 한번 딱 보여준 다음에 예. 자 뒤에도 기대해. 딱 그러니까 시장 열광. 쎄도 난리가 난 겁니다. 예. 이건 지금 엄청난 걸 좀 던져줄 것 같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시장이 이제 마음속으로 엄청난 기대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 한번 잠깐 기대를 좀 그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5월 달에는 그래서 시장이 어디까지 설레발을 치냐면 와, 이 YCC 있잖아요. 이 수익률 곡선 통제. 이거는 그냥 원래 필수고 여기에 뭐까지 기대하냐면 마이너스 금리까지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5월 달 중순에 파월 의장이 나와서 그건 안 돼! 하면서 마이너스 금리는 다 이렇게 지워버리죠. 그러면서 6월 달 FOMC가 됩니다. 6월 달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6월 달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22년까지 제로 금리를 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시장에서는 이거는 뭐 그렇게 대단한 건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 이 6월 달 FOMC에서 사실상 어디에 찬물을 끼얹게 되냐면 사실상 우리 이 마이너스 금리라는 거는 좀 안 하려고 하고 양적 완화를 지금 이 무제한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거를 상당 부분 규모를 줄일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게 뭐지? 그런데 여태까지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회사채 매입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6월 달에 그래서 한번 시장이 하루에 나스닥 지수가 6% 빠진 적이 있어요. 이때가 이 FOMC 끝나고 직후였는데 이 제로금리 하나 선물로 준 다음에 양적 완화 줄이고 회사채 매입은 거의 하지 않으니까 이게 뭐야 아무것도 안 주는 거야 이제 이러면서 이제 의구심을 가졌던 거죠. 네. 그랬더니 이제 페드가 여기서 6월 달에 딱 그 뒤에 바로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SMCCF라고 해서 유통시장에서 회사채 사들이는 거 할 거고 그런 다음에 발행시장에서 회사채 사들이는 프로그램도 바로 진행을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시장에 박수를 받죠. 와 우리 형님이 요즘 바쁘셨나 봐. 많이 피곤하셨나 봐. 근데 기다립시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근데 7월 달에는 또 어떤 짓을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7월 달에는요. 여기 딱 나와가지고 7월 달 FOMC에서는 사실상 YCC도 못해요. 라고 선언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시장이 실망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시장에서 야 이게 뭐야 하면서 실망할 것 같은데 거기다 대고 딱 던진 게 뭐냐면 물가 목표제를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때 회자가 되기 시작한 게 바로 AIT. 아까 말씀드렸던 평균 물가 목표제입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잔뜩 기대해가지고 나왔던 게 뭐냐면 8월 달에 있는 잭슨홀 회의에서 AIT가 도입이 됐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AIT가 이제 딱 보면은 애매모호한 그런 그림으로 나왔었잖아요. 네. 자, 이제 이렇게 시장의 정책이 이제 페드의 정책이 흘러나왔던 겁니다. 근데 페드가 이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면요. 이때 너무나 많은 강력한 부양을 해줬잖아요. 예. 그랬더니 시장이요. 페드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커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주더라도 뭔가 화끈한 걸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회사채를 사더라도 너무나 화끈하게 네. 살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미국 그 금융시장에서 어떤 상품이 유행했냐면 페드가 살 것 같은 거를 미리 사는 그런 상품들이 유행돼요.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페드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뭐 ABS를 산다, 뭐 무슨 회사채를 산다면 그 회사채를 미리 가서 사들이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이 되게 유행을 했어요. 그러면서 시장이 얼마나 방만해지기 시작을 하냐면 첫 번째는 이런 일입니다. 페드가 실제로 돈을 많이 뿌린 것도 아닌데 첫 번째는요. 미국의 회사채 발행이 기업들이 현금이 있는 기업들도 회사채 발행을 막 늘려요. 그랬더니 2017년 경기가 좋을 때 페드가 기업들이 회사채를 굉장히 많이 발행했거든요. 이게 사상 최대치였습니다. 근데 지금 8월 말 기준으로요.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이때 최고치를 넘어섰어요. 네. 2조 달러를 발행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중에서 이미 2조 달러를 빨아들여버렸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IPO가 사상 최대입니다. 아, 주식 공급이 는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채권 공급도 늘고 IPO, 그러니까 주식 공급도 늘고 있죠.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국채 발행도 사상 최대입니다. 아이고. 그리고 나스닥도 사상 최고치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사상 최대야. 그렇죠. 예. 이때는요.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금리가 제로에 박혀버렸지 않습니까? 예. 그랬더니 얘기가 나오는 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티나라는 얘기가 나와요. 티마? 이게 뭐냐면 티나입니다. 예. 예. There is no alternative 약자입니다. 아. 그러니까 대안이 없어요. 주식 말고는 대안이 없어요. 어. 부동산 말고는 대안이 없으니까 무언가 자산을 사야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예. 이쪽으로 막 흘러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페드가 그러면서 모든 얘기의 근간에는 뭐가 있냐면 페드가 유동성을 뿌려가지고 도와줄 거니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산 시장이 과열이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하십니다. 실물 경기는 그렇게 좋지가 않은데 자산 시장은 너무나 큰 과열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게 자산 시장이고요. 이걸 실물 경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둘 사이의 갭이 굉장히 커져버리게 된 거죠.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요즘 좀 예전부터 좀 많이 봤었던 분 중에 이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엘 에리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하메드 엘 에리언이라고 해서요. 그 알리안치의 이코노미스트입니다. 이게 되게 네. 이 사람이 하는 이제 트위터나 이런 것들을 좀 보면은 되게 좀 도움이 되실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하는 얘기 중에 뭐가 있냐면요. 이 사람이 이제 8월 중순에 이런 얘기를 해요. 전 세계 중앙은행, 이제 페드도 마찬가지죠. 페드는 지금 어떤 상황이 있냐면 루즈 루즈 시츄에이션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루즈 루즈. 루즈 루즈. 예,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간에 지는 게임을 한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루즈 루즈 시츄에이션의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이제 이 엘 에리언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영어는 못하지만 그냥 비스무리하게 영어로 따라가 보면 이 사람이 쓰는 표현 중에 페드가 페드 does more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페드가 더 많은 부양책을 써주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네.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페드가 더 많은 돈을 풀어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 갭이 더 커지게 되겠죠. 이 갭이 더 커집니다. 그럼 이 무게가 훨씬 더 높아진다는 얘기겠죠. 네. 이것 자체도 나중에 컨트롤이 안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페드가 doesn't do 뭐라고 합니까? 페드가 아무것도 그럼 해주지 않으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자산 시장이 실망을 하면서 흐윽하고 주저앉을 수가 있겠죠. 흐윽하고 주저앉게 되면은 실제로 보시면은 지금 주식 시장이라든지 부동산 시장이 가라앉으면 지금처럼 실물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자산 시장까지 가라앉으면 그 상처가 굉장히 커지게 되겠죠. 코로나 2차 팬데믹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페드가 굉장히 두려워하는 실물 경기의 둔화까지도 감내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럼 잠깐만 정리를 좀 해볼게요. 페드는 지금 두 가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무언가 두 모아를 했을 때, 더 많이 했을 때는요. 갭을 벌려버리면서 실물 경기하고 금융시장의 과열을 갖다 양쪽으로 크게 벌려버리는 더 큰 문제를 가져오게 되고요. 만약에 하지 않는다라면은 실물 경기에 상처를 주는 자산시장의 버블 붕괴 이런 거를 목도하게 된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페드 입장에서도 이거 딱 보면 진짜 답 없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와, 그러면 지금보다 가격을 더 올리면 네. 이게 결국엔 얼마 안 된 미래, 그냥 예측할 수 있는 그 미래에 더 많은, 더 높은 가격을 보면서 훨씬 큰 부담을 느끼게 되겠죠. 네. 그렇다고 이걸 지금 멈출 수는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요. 제일 좋은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딱 처했을 때는 이런 방법을 쓰면 될 것 같아요. 무엇을 하면서 하지 않으면 됩니다. 하는 듯 하면서 하지 않으면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이죠. 지금 그러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 아마 이제 이 방송 들으시는 분은 와 내가 이 시간에 이 얘기를 왜 듣고 있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아마 황당하게 느끼실 수 있겠지만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죠. 무언가 액션을 하는 것처럼 합니다. 네. 액션을 할 것처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채 사줄게! 라고 던져준 다음에 발행시장에서 회사채 사줄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시장이 와! 하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대신에 얼마나 언제 사줄지 얘기 안 해요. 우리는 중장기적으로 발행시장에서 5천억 달러만큼 사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안 사줘요. 현재까지 실제 아무것도 안 사준 겁니다. AIT 해줄게! 그러면 와! 하고 난리를 부리잖아요. 근데 그 AIT 앞에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F자가 써져 있어요. Flexible AIT. 그래서 그러니까 AIT인데 어떤 AIT죠? 그건 상황에 따라 달라요. 천천히 알아봅시다. 뭔지 함께 알아가요. 뭔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게 기껏해야 던져줘봤자 좀 뜨뜨미지근한 거. 2023년까지 제로금리입니다. 그건 저도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제 이런 이제 분위기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잠깐 제가 한번 기사를 한번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네. 그게 뭐냐면, 자, 잠깐 봅니다. 아, 잠깐 여기서 조금만 쓰고서 좀 보여드릴게요. 페드가 썼던 정책이 대체적으로, 아, 죄송합니다. 이상하게 하나 좀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제가 트위터를 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코노미스트 중에 한 명이에요. 디마티노 부스라고요. 나중에 한번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봅니다.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냐면요. 이렇게 보시죠. 제일 처음에 페드는 QE 인피니티라는 걸 했습니다. 처음에 페드는 QE 인피니티라는 걸 했고 무제한 양적 완화라는 걸 했죠. 근데 지금 이 양적 완화가요. 상당히 많이 위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페드는 수익률 곡선 통제 YCC라는 걸 한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마이너스 금리를 쓴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런 다음에 AIT, 평균 물가 목표제를 도입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잠깐 좀 보여드려 볼게요. 슬라이드쇼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네. 그 PPT를 잠깐 보시면은요, 요거는 그냥 요번에 요번 FOMC에서 나온 그 성명문이거든요. 요번에 그 스테이트먼트 나온 게 있는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Inflation has risen to 2%라고 나오고요. 아직 그러니까 지금 2% 오르는 거 아직 안 뜨고 있어요. 있죠?
저기 아, 안 뜨고 있나요? 네, 안 뜨고 있어요. 아, 그러면 네. 네. 아, 제 생각에는 뭔가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말로 그냥 말로 풀게요. 네. 뭐냐면 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첫 번째 이제 말씀드리면은 그 QE 인피니티라고 나오잖아요. 페드가 양적 완화를 계속해서 시행을 했는데 7조 달러까지 원래 4조 3조 달러였던 대차 대조표에다가 4조 달러 가까이를 얹혀버리면서 7조 달러까지 대차 대조표를 팽창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돈을 찍어 뿌렸다는 얘기죠. 근데 5월 달 이후로는 이렇게 쭉 늘어난 다음에 그 이후로는 늘어나질 않는 그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얘도 사실상 많이 줄어들었고요. 네. YCC는 나중에 정말 필요하면 할게요라고 하면서 지금은 사실상 보류 상태에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금리는 이건 안 해요! 라고 얘기를 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AIT라는 것도 결국에는 뭘 말씀드리냐면은 이 옆에 있는 진짜 수차례 적었던 것 같습니다. 예. Mother Little 하고요. 그 다음에 For Some Time 이라는 얘기를 하면서요. 실제로는 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한 것 같지만 제대로 한 건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회사채 얘기해드렸잖아요. 예. 회사채는 7,500억 달러만큼 회사채를 사드리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 얼마 사드렸냐면은 지금 120억 달러 정도 샀습니다. 아이고. 예. 그러니까 사실 실제로 페드가 돈을 푼 거는 없는데요. 선언적으로 계속 이제 말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액션을 취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 굉장히 걱정이 되니까 액션을 취하지 못하면서 예. 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하지 않는 이제 이런 애매모호함을 가지고 있는 이 참을 수 없는 애매모호한 스탠스를 보이고 있는 게 현재 페드의 정책이다라고 이렇게 좀 정리해서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저렇게 애매모호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결국은 저렇게 하면 이제 시장에서 아, 안 돼. 너 진짜 화낸다. 나 울어버린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저는 좀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이런 네. 거죠. 그러니까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이건 뭐 누구도 모르는 거겠지만 이런 거 이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페드가 기다리는 거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죠. 네. 페드가 쓸 수 있는 정책은요. 기본적으로 어떤 정책을 쓸 수 있냐면 페드는 자금에 분배 기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특정 대상한테만 돈을 주는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페드는요. 신용 리스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편이 내 돈을 떼먹을 것 같으면 페드는 어디까지나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네. 실제로 기부를 해주는 게 아니라 사실상 이제 빌려주는 거거든요. 랜드를 해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나중에 돌려받아야 되는데 신용 리스크가 있는 경우에는 돈을 뿌릴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페드가 하는 정책은 대표적으로 어떤 정책을 쓸 수 있냐면 양적 완화라는 정책을 쓰면서 예. 이제 국채를 사들입니다. 그럼 국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은행 쪽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가게 되겠죠. 예. 그럼 은행은 누군가한테 대출을 해주거나 어떤 자산을 사들일 겁니다. 예. 그러면 은행이 대출을 해주거나 자산을 사들일 때 어떤 대출을 하고 어떤 자산을 살까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우리 팬데믹 상황에서 굉장히 고통받고 있는 거는 서민들일 겁니다. 그렇죠. 아마 아무래도 좀 이렇게 미국에서 빈곤층에 해당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고통을 받고 있겠죠. 예. 이런 분들한테 대출을 해주느냐 아니겠죠. 아니면은 지금 굉장히 어려워하는 기업들의 뭐 채권을 사주거나 주식을 사주거나 돈을 빌려주거나 그런 게 아니겠죠. 자산을 산다면 어떤 자산을 사냐면 이 은행들은요 애플 회사채를 사거나 예. 그죠? 아마존의 주식을 사거나 이렇게 될 거고요. 대출도 우량한 기업들한테 대출을 해줄 겁니다. 네. 그러면 페드가 무제한 양적 완화를 해서 돈을 뿌려주잖아요. 이 돈의 수혜는 이 양적 완화의 수혜는 어디에 가서 보이게 되냐면은 실제로 우량한 시장 쪽으로 흘러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양극화라는 게 자산시장의 양극화라는 게 보다 더 강해지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 이런 이제 그 빈곤 계층 있잖아요. 서민 계층들한테 실질적인 경기 순환이라든지 자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파월 회장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실물 경기에 제대로 된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진짜 필요한 그들의 니즈가 있는 곳에 정확히 뿌려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그럼 이들이 누구냐면 결국에는 빈곤층이나 굉장히 자금이 필요한 층이잖아요. 그럼 이들한테 자금 분배 기능이 있는 누군가가 이들에게 이 빈곤층한테 실제로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줘야 할 겁니다. 그 정부잖아요, 내지는 정부. 줘야 될 겁니다. 네. 그렇죠. 자금 분배 기능을 갖고 있는 애가 누구냐면 바로 오피셜들이죠. 네. 정부 인사들이죠. 네. 그래서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오피셜들 같은 경우는 자금을 분배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자금을 분배하는 것이 핵심이다. 네. 그래서 우리 페드는 지금도 재정정책이 너무나 필요하다라고 생각한다라는 코멘트를 최근에도 항상 달았고요. 이번 FOMC에도 굉장히 크게 비중을 할애해가지고 얘기를 달았습니다.
그럼 이 얘기가 뭔지 잠깐 보시면요. 잠깐 보시죠. 페드가 무언가 정책을 쓰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지금 현재 자산시장하고 실물경기의 괴리가 굉장히 크기 때문일 겁니다. 이 괴리를 맞추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네. 그냥 뭐 중간에서 맞으면 되잖아요. 뭐 이런 거 빼고요. 너무나 많은 경우의 수가 나오니까. 이렇게 생각해보죠. 첫 번째는요. 자산 가격이 내려와가지고 맞추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이건 자산시장의 붕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페드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그 케이스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겠죠. 근데 이거는 페드가 원하는 게 아닐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케이스가 있죠.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두 번째 케이스는 이게 무르르 흘러가야 되는데요. 자, 보죠.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위에 있는 게 내려와서 맞추는 게 아니면 밑에 있는 현재 쩔어있는 실물 경기가 훅 올라오면서 완만히 올라오면서 여기에 맞춰주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이 실물 경기의 개선을 누군가 만들어줄 수 있잖아요. 이걸 효율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게 누구냐면 바로 재정정책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정부 인사들이 얘기하고 있는 지금 경기 추가 부양책에 대해서 페드라든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목 놓아 기다리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요. 이 실물 경기가 올라올 때까지 페드는요. 지금 시간을 끌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잠깐만 좀 제가 옛날에 그 코로나 팬데믹 사건 그 초기에 굉장히 좀 어려울 때 어떤 말씀 드렸냐면요. 버냉키 의장이 했었던 얘기가 있어요. 버냉키 의장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코로나 사태는 눈보라와 같다. 금융위기하고는 다르다. 눈보라와 같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인즉슨 뭐냐면요. 금융위기는 금융기관들이 이미 죽어 넘어졌어요. 그럼 금융위기 상황에 가시더라도 죽어있는 애들은 이미 끝났으니까 그렇죠. 새로 들어올려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코로나라는 건 일종의 눈보라와 같아서 이 눈보라가 치는 동안에 다들 집에 들어가 있는 거죠. 다들 집에 이렇게 딱 짱박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눈보라가 싹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 다 나오는 거죠. 다 나온 다음에 뭘 하냐면요. 다시 일자리로 돌아가면서 다시 생산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뭐냐면 이 눈보라가 언제 떠날 것인지가 첫 번째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가 첫 번째 핵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사명감을 가져야 되냐면 눈보라가 치는 동안에 혹여나 집이 망가지면서 혹여나 일을 못해가지고 대출 이자를 못 내서 죽는 그런 사업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게 계속해서 금융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페드의 소명이고요. 이 두 가지를 사실상 합치면 어떤 얘기가 되느냐면 페드는 뭘 해야 되냐면 시간 끌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언제까지 이 상황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시간 끌기에 들어가 줘야 되죠. 근데 시간 끌기를 하고 싶은데 여기서 막 풀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실물 경기와의 괴리가 너무 커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면 하는 듯 안 하던 듯 하면서 얘가 올라오는 거를 기다리는 그런 전략으로 가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번에 AIT 같은 경우도 저는 이번에 이제 그 평균 물가 목표제에 대해서도 글쎄 뭘까요? 참을 수 없는 애매모호함? 이런 거 계속해서 던지는 이유들 아니면 회사채를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빠르게 액션을 취하지 않는 이유들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애매모호한 이런 스탠스를 취하는 것 같고요. 이제 한 가지 좀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 같은 이제 아마추어도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다라고 하면 실제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점점 더 초조해질 겁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거죠. 우리 페드라는 형님이 있습니다. 이 형님이 지난 3, 4월 달에 너무 크게 쏴줬죠. 그랬더니 이 우리 형님이 하시는 모든 말에 대해서 저는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들은 모든 얘기가 들릴 때마다 너무 행복한 거죠. 이 형님은 무언가 반드시 더 큰 걸 해줄 거예요. 근데 4월달, 5월달 아무것도 안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의구심을 가지는 애들이 물어보는 거죠. 우리 형님 저기 돈 안 주시는 거 아니야? 근데 제가 그러는 거죠. 아, 제발 좀 그러지 마라. 우리 형님이 어떤 분인데 3, 4월에 하시는 거 못 봤어? 하신다고 하시는 분이야?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 달래는 거죠. 그래서 형님 지금 바쁘시니까 좀 성가시게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이 되도록 별다른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9월달에서 이제 무언가 피저블한 거, 실질적인 걸 좀 할 수 있는 거, 제대로 된 거, 손에 잡히는 걸 좀 보세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도 되게 비스무리하게 뭘 줬냐면은 애매모호한 걸 이제 던진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첫 질문을 주셨던 게 이번에 이제 FOMC 사실상 뭐 이렇게 크게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핵심은 그냥 그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그 시장에서요. 이 FOMC가 더비시하게 그러니까 굉장히 완화적으로 돈을 풀어주는 것처럼 해준 건 맞는데 네. 시장은 그것보다 더 많은 걸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걸 충족하지 못한 거고요. 그 충족하지 못했던 기대 충족하지 못했던 걸 우리는 너무나 믿고 있었기 때문에 지난 몇 달간 기대 충족하지 못한 걸 계속 용인해 왔는데 이건 좀 아니지 않아라는 이제 그런 느낌을 시장이 이제 받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관점에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렇군요. 아, 이제 연준에서 이 시간을 끌고 있는 거고
그 시간을 끌고 있는 과정에서도 그 중간중간에 시장이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그것을 4월달 이후에는 계속해서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결과물이 이제 이번에 9월 FOMC까지도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렇게 됐다라는 평가신데 지난번에 잭슨 홀 미팅에 대한 그 평가도 사실은 조금은 시장에 부정적인 그런 쪽으로 말씀을 하셨고 이번에도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느낀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장이 오늘도 현재 기준으로 한 2.3% 이상 나스닥 선물이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걱정스럽게 미국 시장을 시작해야 되는데 한 30분 정도가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건영 팀장께서는 다행히 이제 이 코로나19가 좀 완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이 그래도 한 2주 전보다는. 그래서 다음 주에 저기 은행장님한테 좀 말씀하셔서 좀 오세요. 아, 네. 저기 좀 제가 좀 봐가지고 다시 말씀드리죠. 제가 다음 주에 좀 일정이 있어가지고 휴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휴가 갔다 오셔가지고 한번 오셔서 시장에 대한 얘기를 얼굴 보면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